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 상가양 테니스, 몽키테니스 존을 또 열심히 또 운영을 네. 위해서 하다 보니 유튜브를 좀 소홀하게 되었었죠. 네, 이제 신경 안 썼죠. 네, 지금 최근에 한 이제 우리 몽키테니스 존의 팀장인 우리 블루몽키 지금 한 6개월 넘었어요, 그죠? 네, 한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6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도 주시고 많이 네네. 찾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또 레슨을 받으신 분들은 또 역시나 몽키테니스다 하는 엄지척을 네, 들고 그렇게 집에 가시더라고요. 누구 엄지인가요? 네? 그 레슨자분들의 엄지. 네. 회원님도 엄지 맞죠? 네네, 본인 엄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또 상가 테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반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자주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리면서 저희 몽키테니스에 도전을 한다는 또 우리 또 선수분들이 있으셔서 몽키테니스에다가 뭐 도전장을 그냥 뭐 발로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자, 나와주시오.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뛰어들어오세요. 네. 하나 둘 예, 중간으로 오시죠. 하나 둘 오늘 어떻게 저희 몽키 테니스에게 도전장을 또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두 분 중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같이 해서 네. 송민석 선수 저 소개 인사 좀 아, 첫 우리... 출연인가요? 네. 예전에 한번 라이브도 네, 출연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었고 일기 라이브 방송 일기 아 네, 초창기 멤버죠. 아, 그 네. 이후로부터는 출연을 전혀 네. 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충격받고 이제 한 2년 만에 나타났네요. 2년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직업은? 아, 지금 영남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 맞죠? 네. 테니스 쪽이에요. 테니스 선수 맞죠? 네. 유도나 이쪽인 것 같은데. 킥복싱이나 그죠? 몸이 아주 굉장히 네, 약간 타이스 몸이에요. 또 저희 몽키 테니스 팀에서도 그래도 노장보다는 요 소장을 먼저 이기고 올라와야 뭐 저희가 이 도전장을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맞죠. 뭐 네네. 당연히 뭐든지 예.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YB부터 잡고, 네. 또 연륜의 OB를 또 그 다음에 잡아야죠. 그럼 우리 오늘 화이트 몽키와 우리 블루 몽키는 이 두 분이 도전장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도전장을 발로 차셨으니까 네네. 다시 저희가 오는 도전장 다시 발로 차서 날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트 몽키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실력이 굉장히 네. 많이 늘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맞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게임은 네. 정상문과 송민석 대 네. 화이트 몽키와 블루 몽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해. 블루 몽키, 화이트 몽키 좀 그 체력 생각해요.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긴장하지 말고 확실하게. 잘 치세요. 지가 저 송민석 선수 어제 이렇게 제가 전화하니까 몸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한번 자신 있습니다 하더라고. 아, 우리 저런 깔끔한 플레이 관리가 아주 방금 여유있게 무릎도 하나 굽히지 않고 편안하게 이 블루몽키가 워낙 서브가 좋아서 하나요. 오, 화이트 몽키 발리 두 개 지금 점수를 또 신경 쓰다가 꼭 갑니다. 아, 서브 게임 지키고 가는 몽키 타니스 도전자 정상문 코치의 서브. 사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반복해 하는 이런 분위기. 오, 역시 카메라만 갖다 대면 분명히 많이 오, 사람들한테 저런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오, 이게 뭔가요? 촬영하는 게 게임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나이지 아니죠? 우리 했잖아요 그때. 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다 됐는데.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서브 게임을 놓쳤어요.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중간부터 브레이크 했는데 어떻습니까? 박찬호 선수 고개 숙였습니다. 더블 두 개 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화이트 몽키. 아이고, 아까 스매싱 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저보다 지금 화이트 몽키를 좀 드디어 빨리 하시죠. 화이트 몽키 일로 와보세요. 접해요, 그냥. 어? 이 위로 가면 접히인데요, 뭐지? 응, 나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요? 팔이 접힙니다. 아니 아까 전에 오프닝 할 때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인가요? 아직 과정이라서. 지금 브레이크 당했는데 어떻게 다음 게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본인 실수는 아니죠? 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 컨텐츠가 저희 동생들을 사주로 모는 건 아닌지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지. 네.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면 이게 컨셉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웃기려고 저러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아닌데? 아무도 안 하죠. 아니 그 왜? 그거 엄청 들어가는데 이제 비슷하네요. 들어갔다 그 잡음 안 돼? 잡음 안 되는데? 엠마! 왜 잡아, 엠마! 이때 전 공상문 쪽 날이 또 잡았습니다. 오, 극복했습니다, 극복. 스매싱. 저 손이 안 올라가면 되고. 스매싱을 성공하고 나서도 저 고개 숙이는 이유는 뭡니까, 저가? 아, 역시. 아, 우리 문원께 서브는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설하다 보면 저 일방적인 평판 해설로 들어가더라도 저희 간판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아, 문원께 지금 하나 걸렸습니다, 그죠? 예, 지금 왔어요. 아이고. 하이트 몽키 일로 와보세요. 네. 아, 아까 돌봉에서 스미싱 성공했어요, 그죠? 네. 근데 머리를 왜 숙였죠?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아까 우리 대리몽키가 치고 나오면 간판 내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죠. 고장기기 들어왔는데 진정 간판 내려야 돼. 그리고 이름 바꿔서 나갑니다. 그거 돼서 나갈 수 있어. 잘 써보자. 너무 좋아요. 양말 두 개 신고 씨. 우리는 박선수 등을 띄웠어. 날라갑니다, 날라가. 오. 선발리. 나이스 발리! 몽키 이겨라! 몽키 이겨라! 갔어, 서브도 갔어. 와, 길죠? 스포인 선수가 확실히 몸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긴장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차차는 선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저건 내부에 있어요. 아웃이죠. 잘 돼가고 있나요? 됐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쳤어버렸고. 아, 근데 물론기 하체의 밸런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체 같은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스쿼트 좀 했나요?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문 코치님 이제 마지막 한 게임인데요. 자신 있습니까? 이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 네, 맞다. 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만나 달고 진짜 나오게 되네. 어, 좋아요! 오! 됐어, 됐어.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야, 화이트 몽키, 나이스 다운 드라인.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와! 네트가 맞아버립니까? 야, 또 이런. 타이브레임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제스로, 야, 우리 화이트 몽키와 블루 몽키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샷 자체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 화이트 몽키와 블루 몽키를 평가한다면? 오늘은 화이트 몽키와 송민석 선수의 싸움이지 않나? 그 싸움에서 네. 저 송민석 선수가 졌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우리 또 데뷔 몽키와 레드 몽키인데 어떤 전략으로 좀 아까보다는 쉽지 않을까? 약간 예상해봅니다. 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려있죠. 달려있겠죠, 거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네. 정상문, 송민석, 도전자분과 레드몽키와 데드몽키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서브. 폴인가요? 팔이 안 나갑니다. 자. 넘어갔어요. 아, 아우. 살짝 나가.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연륜이나 이런 거에 적어서 개인의 운명, 기술적인. 와, 저 게임 뭐에 대해서. 네트 맞고 넘어가네. 어, 저게 또 네트 맞고. 오, 두 번째 게임부터 또 한번 찍어. 오, 네트를 타고 넘어가네요. 오. 오. 야. 노린 건가요? 아까 저희랑 게임 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포인트 자체가 대단합니다. 지금 송민석 선수가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도 같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간판이 아니고 이거
대회 베스트 샷이 나왔습니다. 베스트 샷. 어, 나이스 발리. 어, 나이스 발리. 수가 나와야 되는 샷이죠. 7대2로 이겼습니다. 어? 근데 저희는 6대4로 이기고 네. 형들 몽키는 타이브렉 가서 이기고 이거 저희가 좀 더 이게 어? 아닙니까? 저희 도전자 입장으로 한번 아 형들 몽키를 뭐라고요? 뭐라고요? 도전자 입장으로 저희가 뭐가요? 형들 몰라서 도전한다고요? 예 형들 몽키는 타이브렉이고 저희는 6대4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위지 않나. 아니 지금 우리 내부 혼란이라 내부 혼란이라는데요? 그게 다 제일 뿐 아닙니까? 지금 매드몽키님의 약간 저 흔들리는 모습 보고 바로 도전이 되나 본데. 아 오늘 날씨가 이게 진짜 그날 하루를 많이 좌우하는군요. 아, 여러분 호흡이 안 됩니다. 힘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 이 30도 후반 40대한테는 이 날씨 너무 가혹합니다. 아니 이 26세한테는 네. 아직도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지금. 하나도 안 졌어요 그것도. 그럼 도전 받아줍니까?
일단 백전 노장이 아니고 그 뭐 타이틀 있어야 되죠 저희끼리 하려면. 아 그렇죠. 저희 오늘 저녁에 저희 회식 얘기 됐습니까? 회식 내기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생들이 또 이제 도전하면 또 받아줘야죠. 그러면 회식 내기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회식 내기, 네. 마지막 게임 가시죠. 회식 소고기 먹으러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되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몽키들의 싸움, YB들의 반란. 홍민 선수 오늘 어땠습니까? 소감. 오늘 처음 첫 촬영이어가지고 첫 게임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 실력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드랍을 넣는 것 자체가 좀 상대를 약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 때는 오늘 아까 저런 게 없었죠. 드롭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아, 서브. 아, 서브입니다. 아, 나이스. 모든 분들이 예상한 것과 같이 알트몽키님 서브 게임은 브레이크 당했습니다. 아, 나이스 발리. 오, 나이스 커버. 아. 오. 오, 나이스. 몽키 테니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인공 두 분 오늘 소감 한마디 우리 송민석 선수부터 먼저 해주세요. 원숭이 잠재 실패했네. 아, 오늘 좀 너무 아쉬운 경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아쉽고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네. 또 달라는 말씀인가요?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와서 제가 마취총을 갖고 오겠습니다. 재도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니스는 알겠지 않나요? 그래도 첫 게임보다 두 번째 게임 때는 확실히 좀 두 분 활약이 달랐어요. 아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정상문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소감. 저는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번 더 기회 드릴게요. 기회가 네. 되면 또 한번 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전 실패. 네. 아.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몽키 테니스를 잡아라 네. 라는 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할 예정이고요. 프리레슨 강의가 나갈 때 저희가 홍보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신청서나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몽키를 잡는 기회도 드리지만 네네. 끝나고 나서 네. 그분들의 이제 이런 뭐 잘못된 이런 뭐 그렇죠. 이런 기술력이나 뭐 이런 메커니즘도 저희가 코칭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네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또 항상 그 햇빛을 보지 못하는 직장에서 상가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서 저희 형들의 몽키들과 같이 오늘 이렇게 게임을 해본 소감 한마디 우리 화이트 몽키부터 해주시죠. 카메라 앞에서 네. 게임하니까 또 다르죠? 느낌이? 네. 네. 어떤가요?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아까 분명히 결과로 아니 손도 모으고 지금 많이 겸손해졌어요. 나는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나는 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되게 공손해졌어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어떤가요?
일단 팔을 위로 뻗어본 지가 오래돼서 위에만 가면 팔이 잡힙니다. 상관 체장이 낮아서. 네. 아, 맞네요. 아, 그럴 듯한 이유예요. 네, 핑계고요. 네네. 연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블루몽키. 네, 오랜만에 그 형들 몽키한테 도전했는데 역시는 역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까 막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고 약간 발바닥도 뜨겁고. 네. 아니 두 시간 전보다 좀 늙었네요. 얼굴이 많이 힘듭니다.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뭐 역시 데디 몽키님이 늘 하는 말처럼 이 바닥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겸손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첫 번째 게임에 우리 화이트 몽키와 블루 몽키가 이리 오늘 신청해 주신 몽키팀을 잡아라 이 팀들에게 질까봐 사실 이제 조마조마했어. 이게 원래 응원하면 안 되는데. 전 내심. 저는 모르게. 내심 이걸 지고 간판을 내리고 한 3년을 쉴까 이런 생각도. 저희는 중계를 보면서도 이거 도구 몽키로 다시 바꿔야 되나, 도구 테니스로 바꿔야 되나 이제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우리 그래도 두 몽키들이 이겨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저희가 질 뻔했지 않습니까? 데디 몽키님. 네네네. 저희가 질 뻔했죠. 네, 저희가 또 질 뻔해서 이건 진짜 오늘 고비의 고비였습니다. 우리 정상훈 코치님과 송민석 후배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참 데디 몽키님도 오늘 이렇게 후배들과 오랜만에 운동을 해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희는 늘 하는데 이게 또 카메라를 두고 하니까 좀 더 긴장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저 이렇게 또 상대방에서 또 긴장하는 모습 보니까 또 더 재밌고 통쾌하고 이겨서도 좋고. 네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몽키 테니스 새로운 몽키 테니스 잡아라는 오늘은 1회인가요? 네, 1회죠. 우리 1회를 또 밝혀주셨어요. 1회를 또. 아이고, 참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네, 이렇게 1회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에 2회를 도전하실 우리, 그 다음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